기자님이 뒤로 가시면 많이 나요. 이게 광각렌즈랑 훨씬 많이 나니까. 그래요? 예, 좀 아니요. 저번에 봤더니 팔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어, 네. 맞아,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 이 선 배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의 나이 깜짝 놀라잖아. 그가 1983년생이에요. 코로나였어요. 너무 보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없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전 40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손석구의 매력은 나이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많지 않고, 매력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런 중성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의 데뷔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데뷔가 되게 늦어요. 2016년이야.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33세에 데뷔를 했다는 거. 미국에서 영화랑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미대 오빠야? 그것도 미국 미대 오빠예요. 아~ 중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시카고 예술대를 졸업했는데 미술하고 영화를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를 보면 그렇게 주연급을 맞지 못했어. 거의 조연 정도였다가 주연으로 굉장히 빛을 발한 건 연애 빠진 로맨스 영화. 거기에서부터 주연으로 완전히 차고 들어갔지 그 전에는 이렇다 할 주연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연애 빠진 로맨스를 보면서 나는 너무 박수를 쳤기 때문에 이번 역시 암울한 4회까지 또 묵묵히 응원하면서 지켜봤죠.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고 포텐을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다면서요. 패션 잡지들이 줄을 섰고 지금 화보를 찍고 싶은 배우 1위라면서 손석구가. 일단 손석구 씨가 우리 쪽에서 회자가 됐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배두나가 추천하여 같은 드라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였지? 차태현하고 같이 나왔었던 최고의 이혼에 배두나가 추천을 해서 손석구라는 배우가 거기에 1, 2, 3, 4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전부 배두나가 누구를 추천했다고? 이걸로 좀 회자가 한번 확 됐었고 그래서 손석구가 누구야? 이렇게 들어보지 됐었고 못한... 예, 예. 왜냐면 그렇게 빅딜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랬는데 되게 힘 빼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좀 하네? 이런 입장이었고 아시겠지만 패션은 파재성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이미지가 확확 바뀔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손석구 배우가 가끔 과거를 회상하는 신처럼 막 나오잖아요? 머리 이렇게 촥 해가지고 완전 스타일리시 정말 코트 어, 잘못 봤나 할 정도로 옷빨이며 막 이런 게 너무 괜찮게 나오니까 패션 잡지가 비주얼적으로 극대화로 딱 보여주는 그 씬을 보고 그한테 프로포즈를 안 한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정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달 이달 말부터 나오는 그럴 것 같아요. 이달 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옷도 근데 그가 미술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옷을 좋아해서 옷을 잘 입는다라는 평이 자자 하더라고요. 근데 해방일지에서는 워낙 이 폐인의 모드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삶을 내려놓은 상태로 숨어 사는 역할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늘 늘어진 티셔츠와 늘어진 이 큰 빅사이즈 티셔츠를 입지만 늘 궁금했어요. 저것이 그냥 빅사이즈가 아닌 것이다. 저 레이블을 까보고 싶다. 근데 역시나 하나가 딱 튀어나온 게 있더라고요. 120만원짜리 톰포드 셔츠를 사서 사자마자 더럽게 묻힌 다음에 굉장히 낡고 땀에 쩌든 느낌으로 그걸 입고 나오게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미술의 하나가 아니었나 패션이. 그런 캐릭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에 보면 밤의 세계에서 어쨌든 짱했던 사람인 거예요. 깡패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다녔을 것이며 근데 그거 몇 개 갖고 와서 이제 입는다라는 설정을 드라마에서도 실제로도 그렇게 옷을 준비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목걸이도 요즘 난리는 손석구의 그 유일한 십자가 목걸이. 목걸이 제가 네이버에 쳐봤더니 손석구 목걸이 7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역시 빨라. 그리고 그게 뭔가 스포일러의 역할을 할 거라면 다들 주목하고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저 목걸이 하나를 계속하고 나오잖아. 아무튼 지금은 그가 거의 50%는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손배우님 파이팅.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의 해방일지 속 우리 구자경님의 이 매력 포인트를 한번 하나씩 찝어볼까요? 네.